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네, 이쯤에서 자기소개는 아무튼 라이브 시작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2, 3, It's we. 안녕하세요, 템페스트 용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오, 누워 있었어. 유빠 생각. 딱 자려고 누웠더 튀어. 아이타이. 이 영화 쓰이오네. 가와이. 스카레데 나이노. 콘서트 끝나고 집 가는 중. 형사.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콘서트를 마치고 이제 또 자기 전에 또 이렇게 여러분과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라이브를 켰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오사카 이틀도 마치고 이제 요코하마도 1일차가 마무리돼서 당장 이제 내일 마지막 콘서트만 남았는데 그냥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티아워 전에 이제 일본 일정을 저희가 봤잖아요. 이 체류 시간을 보고 와, 정말 내가 여태껏 정말 내가 해외 스케줄 그리고 일본에 있었던 것 중에 정말 최장 체류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시간 길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장 이제 내일이 이제 요코하마 마지막 공연이어서 뭔가 아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아쉽네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또 이제 10월달에 인기가요 도쿄가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리면서. 네, 인기가요 도쿄가 있으니까 일본 아이분들을 또 금방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카오 공연이 남아 있으니까 네. 아아, 한국어를 정말 잘하는구나. 아, 당연히 제가 한국어를 근데 못하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근데? 아, 제가 한국어를 못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마에가미모 사이코, 앞머리 최고라고요? 땡큐. 웃음소리 들어온대 지금. 웃음소리 들어온대. 아, 그냥 대놓고 웃어. 그냥 대놓고 웃어. 그래? 어. 옆에서 듣는데 너무 네, 옆에서 듣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네, 웃겨. 너무 웃겨가지고 네, 화랑입니다. 안녕. 네, 게스트래. 너가 게스트. 아, 맞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공연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덕분이죠. 정말 와주신 아이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요. 또 뭔가 일이 있어서 혹은 거리가 너무너무 멀어서 이렇게 오시지 못한 아이분들도 항상 열심히 응원하고 계시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시지 마세요. 네. 왜 찍어? 아 진짜. 아 형 일하는 모습 좀 찍게.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I see it in life.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듣고 싶은 노래 있나요? 다이브요? 이 사과뮤직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나 지금 그걸? 아 뭐 원하시면 틀어 드릴 순 있어요. 제가 파일 들어가서 그걸 틀어 드릴 순 있는데 글쎄요. 글쎄요. 네, 나 몰라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 킹바다. 아 영수바 오늘 수고했어. 고생했어. 네. 켄스샤도 1주년 축하해. 너무 축하합니다. 오늘 기분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그냥 콘서트가 1일차가 끝나버려서 좀 아쉬워 그냥. 아무튼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아 이상한 X들의 형섭이 목소리 출연했던데 맞아요. 저 그때 제가 거의 피부과를 다녀오면서 거의 그냥 한 반쯤 정신 나간 상태로 거의 막 자다 막 일어나가지고 막 약간 이러면서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난 그게 방송에 나갈 줄 몰랐지 나는. 근데 진짜 그래서 방송 나갈 줄 몰랐는데 또 그렇게 정말 필터 없이 다 방송에 나가버렸네요. 네 아무튼 약간 일할 때 목소리랑 그리고 그냥 뭐 평소처럼 얘기할 때 목소리랑 아무래도 톤이 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요. 네. 간사이 사투리 부탁드립니다. 아캉 안돼. 난데 가와이노 난데 야넨 오키니. 오빠 더쇼 봤는데 오빠 없어서 껐어요. 아 맞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오늘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원래 더쇼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는 또 제가 이제 일본 아이분들을 만나러 와야 되기 때문에 아쉽게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첫 결석인데 미안해요. 나 진짜 다 그래서 물론 너무 기쁘지만 한편으로 더쇼 생각하면 그냥 내 마음 한구석이 좀 아렸어요. 그래서 네 오늘 한 거를 봤는데 또 우리 더진이가 또 센터에서 열심히 또 힘을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바다 건너서 응원을 보내줬습니다. 네. 짜요. 네, 잘할 수 있어 너는. 또 이제 또 아이분들 이렇게 쫙 만나고 와서 이제 또 빨리 더쇼에 복귀를 해야죠, 그렇죠?
맞아, 터시죠. 플레이. 요코하마에 사투리가 있나요? 글쎄요, 모르겠다. 근데 이제 몰랐는데 약간 한국에도 서울 사투리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뭔가 옛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서울 사투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저는 이게 좋습니다. 약간 좀 그런 느낌. 약간 뭐지, 뭐라고 되지 이건. 약간 네, 저는 녹차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약간 좀 이런 느낌인가? 아, 약간 저는 뭐가 하는 게 좋고요. 약간 좀 이건가? 아, 전 세계를 놀리킬 최고의 녹차. 약간 좀 이런 느낌인가? 약간 별이 다섯 개인가 이건? 안 비슷해요? 알았어요. 아, 잠깐만요. 약간 아, 약간 좌표 설정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고요? 네, 이 녹차가 맛있습니다. 좀 이런 느낌이라나? 이 녹차가 맛있습니다. 지는 녹차를 좋아합니다. 그 녹차는 맛있습니까? 이러면 이제 약간 그쪽 가는 거죠 이제. 네. 사랑해. 오케이, 사랑한다. 자, 다음 곡을 바꿔볼까요?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생각을 해보자. 다음 곡 뭘로 하면 좋을까? 사케베. 놀라자 함께. 맞다. 그리고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정말 조그만 소품을 준비했는데요. 무슨 소품일 것 같아요? 맞춰봐요. 이거 약간 좀 역대급 소품이다 진짜. 아, 머리띠 막 이런 거 아니고, 막 피규어 이런 거 아니고. 뭐지? 형섭이 등신대 그럴 리가 있겠니? 간식? 맞아, 간식 비슷했다. 간식. 단거면 좋겠다. 막 저의 사랑 막 이런 거, 막 그런 약간 뻔한 거 말고. 바로 뭐야, 형섭 정식 갖고 왔습니다. 형섭 정식, 형섭 정식, 형섭 정식 갖고 왔다고요. 형섭 정식.
형섭정씨 베르기 초코노 크로와상 벨기에 초코 크로와상? 이라는데요. 오이시 기우뉴 맛있는 우유. 자 그럼 이제 이 라이브를 켜고 형섭 정식을 한번 먹어볼까요? 맛있다. 아 해봐요. 아 아, 이 면을 보여주면 더 좋겠다. 속살 어, 되게 잘 보인다. 요즘 기술 되게 좋네. 이빨 깎아서 먹지 않아요? 아쉽네요. 유감. 화면에서 버터랑 초콜릿 냄새 나요. 아, 그냥 초코소라빵이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초코소라빵은 약간 액체 형태의 뭔가 시럽 같은 초코가 삽입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 고체 형태의 생초코가 딱 빵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어. 뭔가 달라, 확실히. 내가 괜히 맛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들어보시죠. 아, 너무 맛있다, 진짜. 형섭이가 맛있다고 하는 건 웬만해선 다 맛있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러고 있지. 뭐 제가 맛있다고 하는 그런 음식들, 뭐 좋다고 하는 장소들, 뭐 재밌다고 하는 뭐 드라마나 영화 거의 웬만해서는 좀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타율이 뭔가 범대중적인 취향을 제가 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정? 인정. 인정. 그래서 뭔가 최근에 뭔가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최근에는 좀 바빠가지고 그런 거 못 봐가지고 딱히 추천드릴 게 없습니다. 예. 근데 내가 추천했던 음식들이 뭐가 있었지? 기억이 안 나네. 당구. 애들 처음에 내가 그렇게 막 당구 노래 부를 때는 이해를 못 하더니 점점 약간 하나둘씩 약간 단고의 늪에 좀 약간 빠져드는 것 같아. 약간 그 짤 있잖아. 약간 뭐 당신은 누구의 함정에 걸렸습니다. 좀 이런 짤 있지 않나?
맞아, 내가 패션오렌지 그거 추천했잖아. 그 다운바 진짜 맛있다고. 내가 진짜 마카오코는 챌린지로 오빠 돈 많아 할 수 있냐고요? 글쎄요, 회사에 한번 얘기해봐요. 난 모르겠다. 아 맞아, 어제 그 뭐지? 엊그제구나. 어제 엊그제 아무튼 아키하바라 동키호테 가서 뭐 샀어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어? 왜 안 보이지? 아 잠깐만, 왜 안 보이지? 저 어디 숨겨놨...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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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짜잔, 인공눈물을 샀습니다. 로또 시 큐브 아이스쿠르 쓰요이쿠르. 좀 약간 강한 버전인가봐요 이게. 원래 제가 항상 돈키호테나 일본에 오면은 무조건 사는게 이거거든요. 이 로또골드 G40. 진짜 제가 이거만은 정말 인생 안약템을 본 적이 없어서 무조건 제가 정말 이거를 사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무슨 뭐 아이 콘택트 버전, 뭐 마일드 버전, 이거 두 개밖에 없어서 제가 아 차라리 이거 살 바에 그냥 다른 거 사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못 사고 이거를 구해봤습니다. 근데 아직 써본 적은 없어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거 좋다고요. 아무튼 제가 아직 눈에 넣어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근데 여러분이 먼저 써보시고 후기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검은 머리로 돌아왔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네, 이거 하나 샀어요. 뭐 제가 네 뭐 나머지는 사실 다 뭐 언제나 뭐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거라 괜찮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또 시간이 오래돼서 이제 또 라이브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제 빨리 씻고 자고 이제 또 내일 마지막은 아니지만 티아워의 마지막 요코하마 공연도 안 다치고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내일 또 많은 아이분들이 오시면 좋겠네요. 그럼 난 이제 자겠습니다. 딱 한 곡만 더 틀고 그거 끝나면은 마무리를 할까봐요. 뭘 틀면 좋을까? 오케이, 아비데오다. 아비데요. 이 노래가 끝나면 이제 라이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막 요란하게 내세요. 이렇게 막 뭐 먹는 거야 쟤는? 음료수 음료수. 예예. 오늘도 너무 멋있어요. 앞머리. 빵추토끼는 뭐예요? 그 재원이 음료수 먹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야, 음료수 먹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오빠 타코야키 포즈 해주세요. 나 이제 뭐가 무슨 포즈인지 이제 다 알아. 정말 세상에 모든 그런 기상천외한 그런 포즈 리스트들을 이제 다 깰 것 같아. 이제 아이 때문에 이제. 오. 헬로키티 포즈는 또 뭐예요? 거의 뭐 이러다가 거의 뭐 오이시 균유 포즈도 나오겠어. 거의 뭐 이제 나중에. 왜? 거의 뭐 이제 뭐 오이시 균유 포즈도 나오고 뭐 초코 크로와상 포즈도 나오겠어요 이제 진짜.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진짜 캡처 타임? 근데 내가 캡처 타임 안 해도 여러분 캡처 하실 거잖아요. 그쵸? 탕후루 포즈요? 이렇게 하면 되나? 탕후루 포즈? 탕후루 포즈. 아, 벌써 노래 끝났어? 아쉬워라.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전 이제 빨리 자겠습니다. 안녕. 잘 자요. 안녕. 바이바이.